김연아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압박감을 많이 받던 선수였어요. 운명이라면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걷는다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모르는 길로 헤매고 가더라도 그게 나중에 내가 정답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메이커스랩이라는 책을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이 책을 읽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배우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천재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물, 멋진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배운다. 글을 쓰는 사람이든 디자인을 하든 노트를 펼쳤을 때, 포토샵을 펼쳤을 때 바로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만들어 가는가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읽었고, 오신 분들도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방송국에서 디지털 콘텐츠 PD 일을 하다가 사내 벤처가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지한달반 정도가 됐었어요. 옛날 광고지만 김연아가 나왔던 2010년 나이키 광고 저스트 두잇. 김연아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압박감을 많이 받던 선수였어요. 2010년 나이키 광고에서는 김연아가 하얀 털빙 위에 그녀를 압박하는 수많은 글자들이 써 있어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막써 있는 거를 김연아는 그냥 묵묵히 거기를 훈련을 하면서 그걸 다 갈아 없애는 거예요. 오늘도 들었던 노래인데 전 요즘에 아이유의 부동신을 열심히 듣는데 운명이라면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걷는다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모르는 길로 헤매고 가더라도 그게 나중에 내가 정답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가장 나답지 않은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왜냐면 나다운 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었으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요즘에 약간 매너리즘과 슬럼프에 저는 조금 빠져 있었는데 역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저스트 두잇, 반복과 훈련과 무언가를 만드는 것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데요? 얘기 듣는데 저도 여러 가지 예전 생각들이 떠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해야 되는 일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할때좀 잘하고 싶잖아요. 저는 갑작스럽게 강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가 강연 날짜 잡아놨는데 그 중간중간에 막 스케줄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준비할 시간이 좀 적은데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막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저가 성장을 할수록 저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느꼈던 거는, 아, 나에 대한 기대가 낮을 때가 기회가 더 많은 거였구나. 어떻게 보면 나이가 기회가 없을 때 부담감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시기가 그때였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그런 강연장에서 제가 강연을 더 잘하기 시작한 게 있는데, 처음에 너무 떨었거든요. 첫 사내 강연은 심지어 김미경 선생님 회사에 가서 선생님들 직원들이랑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 직원들은 대한민국 1등 스타 강사의 강연을 수없이 봐왔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사내 강연 하려니까 너무 떨리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되게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됐는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만약에 망치면 그냥 나는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까 그 아이유 얘기한 것처럼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북토크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전 질문지 다안 받고 그냥 일부러 올라가요. 그래야 더 재밌을 것 같다. 근데 대신에 내가 영상을 계속 올리느라고 내가 카메라 앞에서 내 얘기를 했고, 그 영상들이 수백 개가 쌓였고, 그럼 나는 그동안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를 암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 서포터즈도 그렇고 메이커스도 그렇고, 모르겠어,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들어가면 뭔 얘기가 나오겠지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온 거거든요. 책만 가지고 왔어요. 수많은 책을 또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제 준비가 됐을 거야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이커스랩이라는 책을 읽고서 좀 놀라웠던 이야기는 작가가 집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뭔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독자들은 십중 팔구 그 작품이 밋밋하거나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할 거다. 제가 일을 할때 약간 이런 강박 같은 게좀 있었었거든요. 저도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만드는 게 일이었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해야지 그게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종의 약간 완벽주의 같은 거랑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맨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나의 일인데 여기에 또 나오는 얘기지만 신인들이나 이제 영감 타령을 하지 프로들은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하는 게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영감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나의 일이겠거니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스럽게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놀랍지 않은 결과물을 내보내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다. 제가 뛰어드는 것도 라디오 PD 출신도 아니고 전혀 뭐 오디오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는데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 책을 읽었는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책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서 나온 게 시도가 없으면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으면 소모도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는 복권을 안 사는데 복권 당첨이 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는 복권을 사면 분명 될 건데 안 사니까 나는 안 되는 거다 라고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무섭고 모순적인 말인데 시작을 유예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희망을 남겨두고 시도도 안에서 실패도 숨어도 없는 그런 어떤 완전 무결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완벽주의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게임 캐릭터처럼 뭐 잘못됐다고 캐릭터 삭제도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저도 인스타를 원래 안 했던 사람이어서 이게 시작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복권을 안 사면 복권에 당첨될 수가 없잖아요. 창작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이디어만 발생하면서 시도를 안 하면 가능성은 정확하게 0%였던 거였어요. 시작이 초라해도 시작하면 0.1%라도 되니까 불가능과 가능이라는 차이를 어쨌든 만들어내 거니까 책에서의 말처럼 이제 만들어가면서 시도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났어요. 제가 게리 바이널척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게리비가 했던 얘기 중인데 안 움직이면 편하대요. 시도를 안 하면 편하대요. 도전을 안 하면 그냥 나한테 실패가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시도를 안 한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잘된 사람들을 찾아보고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거를 듣고 나서 부러운 사람을 쫓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시도를 안 하는 게 되게 편한 길이어서 사람들이 퍼질러 있는 거 아닐까? 편안하다는 거는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밥 먹고 퍼질러 있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살이 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항상 그 편안함을 좀 경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이런 모임도 만들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 메이커스 저희 모임이 다음 책, 그 다음 책, 그 다음 책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됐을 때 몇 분이 남아있을지도 궁금하고 진짜 거기 한 다섯 명 남아가지고 다섯 명끼리 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면서 또 기대도 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했었었는데 최근까지 디자인을 전공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제 나름 디자인들을 제 브랜드를 꾸려가면서 막막한 순간들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거장들도 있고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 사람들도 나랑 또 다를 게 없구나 하면서 의외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도 기억에 남는 구절이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아웃풋을 낼 만큼의 기술을 갖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저는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학과가 이제 시각 영상 디자인과다 보니까 기본적인 영상을 편집하는 툴은 학교에서 배우고 나왔어요. 물론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진 않았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완벽한 영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편집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부담이 없어서 쉽게 좀 시작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그걸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업에서는 메타버스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고 결심하게 된 게 있는데 20대 초반에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청소년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운영을 하다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마케터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캐라는 단어가 흔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부캐나 멀티페르소나가 너무 일상이 된 시대가 되었고 어떻게 좀 나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메이커스 랩을 읽으면서 이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창작을 하는 방법론
결혼에 대해서 준비된 즉흥성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와닿았는데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어떻게 이 단체가 성장했는지 내가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책으로 몇 번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창작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기록해보면 네. 좋겠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그 창작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책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구글 다큐멘트 탁 켰어요. 못 쓰겠더라고요. 처음 시작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되지?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마음가짐을 써야 되나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 가야 되나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책에서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자기는 소설이나 뭐 이런 것보다 시나리오를 쓰는 게 훨씬 쉽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쓰기가 쉬운 이유가 정해져 있대요. 촬영이 가능해야 되고 보여지는 게 가능해야 되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정해놓고 하니까 훨씬 쉬운 거죠. 하나의 한정된 필터라고 해야 될까요?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정해놓고 쓰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좀 구별되니까 이게 조금 좁아진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 그렇기도 하겠구나. 같은 글을 쓰더라도 나는 어떤 장르의 글을 쓸 거며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프레임들이 촘촘해져야지 처음에 이 점을 찍을 때 시작이 막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너무 좋았고 다음 책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책 또 보내드리고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안녕.